안녕하세요. 예. 예, 저 기적의 물이라고 해갖고 2년은 벌써 한몇년 지난 것 같은데, 근데 별 때마다 점점 젊어지셔갖고,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그 젊어지는 비결을 하는 것은 예. 다른 사람들이 음용 안 하는 물을 음용을 하니까 예. 예, 젊어졌잖냐. 아니라도 지금 2004년도에 예. 올달 돼서 내가 올해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다시 심내혈관이 젊어지는 걸 아마 나타날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현재 지금 몇 년생이신지? 지금 46년생입니다. 46년생. 예. 야, 그러면 그런데 심내혈관은 72세 때 하니까 59세에 심내혈관을 판정받았습니다. 예, 의사들이 뭐 어떤 아, 그 놀라지요. 그 무슨 약을 먹느냐? 뭐약 먹는 거는 전혀 없고, 예, 기적의 물 가지고 생활 용도로 쓰니까, 예, 몸이 이렇게 변했다 하는 걸 예, 입증을 했죠. 야, 인터뷰 중에 갑자기 음식이 들어가서는데 고래블로 142번지랍니다. 여기 위치에 있는데, 아까 전에 이어서 그 연세가 그 지금 하여튼 그검 46년생이죠. 예 어 검사를 했더니 정말 젊게 나왔더라. 저희 아버님 뻘 되시는데 그 지금 신체적으로도 뭐 산에 젊은 사람들이 못 쫓아온다. 예, 따로 운동을 그렇죠.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별로 운동 아무것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뭐, 그것도 지구력이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좀더 많이 했으면 운동을 권하는 거지. 아, 그게 이제 전부 물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을 마시기 전에 좀 중병을 앓으셨다고 제가 듣긴 아, 그렇죠. 들었었는데. 물 마시기 전에는, 참 중경 크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온몸에, 석회화 현상. 그러니까 습화 현상이 일어나서, 마디라든지 이런 데에서, 뭐라?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저기, 신장. 코끝에 돌이 꽉 차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신장에 돌이 꽉 차서 도저히 수습도 못하고 방법이 없다. 그 대신에 이제 간에는 돌이 세개 있고 폐에도 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늘어와서 뭐 수술이 안 된다 이래고 간에는 수술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내려와서 그때는 그 처방약이 뭐냐 그만 그 몰핀이 마약 처방을 받아서 내려왔어요. 너무 그래가 통증이 심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아유 통째 죽을 지겠죠. 예. 그랬는데 그거 먹으니까 통증은 없고 힘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독성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간에 있는 돌을 뺀다고 수술하러 올라오라 이랬어요. 그래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물을 많이 먹으니까 한 마리 가지고 이틀 반에서 3일이면 한 마리씩 먹었어요. 근데 그 물에서 상당히 증류, 그 증기 뭐라 그러죠? 그 석유 냄새가 상당히 강하던데요. 예, 석유 냄새 비슷하게 나는데, 그 아마 올라오는 과정인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화학작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래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그 예. 물의 불소하고 비소가 예, 좀 기준치 이상. 예. 예. 높이기 때문에 이제 판매라든지 그런 걸 생각도 예. 못하지.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줬을 수가 있는데요. 좋은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는 아무래도 화학을 하시는 분이라야 전자 이동에 의해서 오히려 그게 양리작용을 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법이 불소, 비소가 기준치보다 높으니까 못 먹는다 그러니까 못 먹는 줄 알고 또안 주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와서 애원을 했을 때 본인이 저게 승낙하에서 이제 물을 공급을 해줬죠. 예, 했는데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그 원체 그 마지막 가는 그물 주면 살고 안 주면은
못 살고 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어요. 판정 아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빌 게이츠 재단에서도 뭐 또 연락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아, 예. 예. DG 그룹에서 이제 연락돼 가지고 예.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와서 아마 그 판정을 받겠다고. 예, 예. 예. 아, 이제 돈이 많으니까 이제 오래 살고 싶으면 영생의 꿈을 갖고 이제 뭐 그렇게 예, 물을 음용해야겠다 뭐 그런 차원에서 그 뭐 진행되는 것 같네요. 예, 예. 예. 사실 이제 조금 그 앞서서 가지셨던 그런 질병에 대한 그 내용을 저도 조금 달았었는데 예. 그 뭐 그 신장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베이킹소다가 좀 도움이 되고 예, 또 하나는 그 석회화되는 거는 이제 비타민 K2 뭐 청국장이라든가 나토랄까 뭐 기버터라든가 이런 게 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거를 예전에 한번 달았던 기억이 있고요. 오늘 그 다른 게 아니고 찾아뵌지도 좀 됐는데 이 진행 상황이 아직은 이제 답보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알려갖고 또 제 옆자리에는 이제 최근에 그 뭐 대만에서 상당히 그 괜찮은 물을 화산 안반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 해갖고 물 병은 상당히 뭐 좀 예뻐요. 이제 대만에서 아. 이제 갖고 오고 예. 아래는 이제 화산 모양을 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 기적의 물도 이렇게 좀 조만간에 시판이 됐으면 어떨까 해서 예.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 한번 예. 아까 그 이야기 마무리를 지고 계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세바르스 병원에서 오라 그래 갔어요. 갔는데 기분이 이상하게, 아무것도 돌이 다 그 놓고 내렸다고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오줌을 넣었을지게, 오줌에서 막걸리 냄새로 막걸리 오줌을 넣었어요. 아, 발효가 되는구나. 예. 그게 이제 그 분해가 되는 그 뭐예요. 이래서 이게 막걸리 오줌 냄새로 오줌에 부은 오줌을 넣었어요. 그걸 한 일주일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싸래기 오줌이 나왔어요. 그냥 싸래기하고 오줌하고 섞기가 뚝뚝 이제 떨어졌어요. 그 마지막에는 대추심한 한 그 몸에 그 뭐 여러 결석이랄까 이게 녹아가 빠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 먹기 전에는 달리기를 못했어요. 방광 안에 이거 계란만 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치니까 근데 그거마저 다 녹아 없어졌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이 다시 그 회생하기 시작했어요. 말 그대로 기적의 물이네요. 기적의 물. 그렇죠. 예, 근데 네. 또 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중내산에 하는데도 예?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치유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셨으니까. 그럼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공짜물을 드리고 해도 피곤하면 뭐 여기 보면은 추운 겨울에 밤 12시가 돼가지고도 물 좀 달라고 왔을지게는 그 얼마나 급박합니까? 이래서 그 물을 주고 이랬는데 전부 이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근데 이제 호사다마라 그래서 예. 그 개 중에는 나쁜 마음을 먹고 저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예. 좋은 의도로 뭐 예전에 한번 실리카라는 뭐 우리 몸이 그 뭐 구성되어 있는 게 실리카니까 베이스니까 에 그런 거를 좀 하다가 그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신고하는 그 악의적으로 에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어떻게 해코지하고자 아, 예 있었죠. 예 나쁜 놈들 예 그게 이제 왜냐 이러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몸에 그 여러 결석이 많아 가지고 그 자꾸 그 자주 아프대요. 콩팥이 이런데 그 사람 물 먹으러 와서 물을 줬어요. 물을 주고 나니까 몇 개월 후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부처상을 놓고 운전함 갖다 놓고 그 장사를 하면 된다 이랬더라고요. 아 저는 이거 그런 짓 못하고 하니까 모든 걸 접어두고 그냥 가세요 이랬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와 얘기가 아, 내가 그 전에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오줌을 아주 정상적으로 잘 논다 이랬더라고.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놓고, 반반씩 그 이익을 갖자고. 그래도 저는 그런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없어서 이제 못 하겠다고 이러니까. 그 늦게는 또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아, 내가 요새 그,
붕어 그 어항에다가 고기를 여기가 키우는데 붕어가 아가미가 두근 뻐가 이거 아가미 터져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안장 그 사람 보는 데서 앞에다가 통발을 놔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어항이 없기 때문에 그 저기 리아카에다가 플라스틱 리아카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물만 받아가 이어가지고 그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고기가 더 활기가 차고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자 이런 결과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게 소송이 되려고 하면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자료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안 됐을지는 무고로 내가 다시 당신을 처리하겠다 하니까 정신 먹고 나가면서 잘못됐다고 고의적으로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기 의도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고의적으로 그 한 거라고 아예 자백을 받았습니다. 호사다마 같네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 이렇게 와갖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포부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까? 예. 이게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걸 영업을 하자고 자꾸 이러는데 영업을 해도 불소 비서를 제거를 하고 아주 국가가 원하는 대로 합법적으로 이게 물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업 계획이 들어가야지 이게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래서 뭐 오는 분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병원에서 다녔던 의무기록 사본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한 달이나 석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오면은, 아, 이 물 먹고 어떤 그 영향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차 그 해야 되고, 그래야 이분들이 신뢰를 서로가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 뭐 또 말 못할 고생도 좀 이렇게 아, 예, 보이는데, 예, 저도 예. 뭔가를 알아갖고 좀 하려 그러면은 이게 그 장병두 할아버지 보면은 예. 뭐 책도 쓰셨지만 제발 병증 고치게 해주세요라는 책도 썼는데 예, 이게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뭐 하는 게 또 있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우리 그 장로님 전번을 올려서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예. 전화가 가면 물을 무료로 좀 주실 수 있으신 거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의 의무기록 사본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짓말하고 사람 괜히 괴롭히는 사람도 또 있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오늘 하여튼 식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또 제가 업데이트하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